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 부부분쟁. 단순한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싸움과 폭행 등 2차 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보복운전의 실태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예방법까지 짚어봤습니다. 나 안 깨진다고 콱 수대요. 아, 그런 게 더 재밌겠어요.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일 때 네. 1차선 이제 안 비키면 쌍라이트 같은 거 날렸을 때 네. 제가 2차선으로 비켜서 네. 다시 추월하게 되면 그 차가 다시 뒤에서 쌍라이트 켜고 쫓아온다든지 클락션 누르면서 계속 쫓아온다든지 다시 저를 추월하면 앞에서 급브레이크 밟는 행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당하실 때 기분은 어떠세요? 좀 기분 나쁘죠. 네. 이제 보복운전하면 너무 가슴이 떨리죠. 너무 무섭죠. 네. 운전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도로위 시한폭탄 보복운전. 단속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지난 한 달 동안 광주에서 검거된 운전자만 13명이 될 만큼 보복운전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엔 자신의 길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의로 길을 막아 사고를 낸 뒤 상대편 운전자를 폭행. 또 작년 10월에는 도로 위에서 2단옆 차기를 달리는 등 보복운전으로 인한 2차 사고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끊이지 않는 보복운전으로 인해 올해 2월부터 처벌 법규를 신설하고 처벌 기준까지 강화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공약에 그동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형법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특수상해의 경우는 1년 이상 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 외 협박, 폭행, 송대의 경우는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51.3%가 진로 변경, 끼어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휘장라이트만 켜고 들어오면 다 야한 거 해주지. 깜빡이만 켜줘도 다 해줘요. 앞에서 이렇게 끼어들었을 때 깜빡이를 켜주면 아, 저 사람이 고마워하는구나 아니면 미안하다라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아주 그 기분이 좋죠. 바쁜 일이 있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끼어들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그 비상 깜빡이 켜서 그런 의사 표시만 해주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죠. 도로 위에서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 바로 방향 지시등과 비상등인데요. 이것을 이용해 미안함과 고마움 같은 의사 표현을 해줄 시 보복운전 사고를 절반 이상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방향 지시등을 하지 않고 진로를 바꾸게 되면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으로 범칙금 3만 원을 부과. 이뿐만 아니라 보복운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론 서로 배려하는 마음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보복운전으로 신고된 상당수는 신고 당사자도 상대방에게 의도하지 않게 실수를 한 경우에서 자신의 단순한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는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나로 인해 다른 차량의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보복운전.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감정을 자제하는 것은 물론 운전 중 상황에 맞는 의사표시로 양보와 배려의 운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인 뉴스였습니다.